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쉘스크립트에 관련된 두 권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쉘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업무들을 조금 더 자동화하고 싶다면은 이 두 권의 책을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쉘스크립트에 관해서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자동화 분석에 대한 필요성들은 더욱더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쉘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지금도 계속 쉘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많은 업무들을 좀 자동화 시킬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보안 담당자로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동화를 시켜야만이 또 다른 업무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이것들을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구했던 것들은 이 자동화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고 분석들을 좀 자동화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쉘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쉘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리눅스에서는 터미널로 여러분들 명령어 하잖아요. 그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쉘 명령어, 그 다음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쉘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명령줄의 인터프리터에서 들어가도록 작성되는 그러한 텍스트 형식의 그런 스크립트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닉스에서는 당연히 뭐 리눅스든 유닉스에서는 쉘 명령어를 제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는 cmd 명령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쉘 스크립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배치 파일이라고도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윈도우즈 설치하고 난 뒤에도 좀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윈도우즈의 cmd 명령어를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립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파워쉘이라는 것을 또 이용을 많이 하죠. 지금은 거의 배치 파일보다는 이 파워쉘이라는 것을 또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각각의 쉘 지원하는 명령어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격으로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립트 지원되는 언어들이 또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 분석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내가 여러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뭐 도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이런 환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들이 자동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크립트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즘이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또 자동화 이렇게 언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쉘 스크립트의 장점들이 있고 또 파이썬들의 장점들이 있겠죠. 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간단한 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다가 쉘 스크립트를 입혀 가지고 뭔가 예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또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서도 이 두 개의 책에서도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그런 스크립트 활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좀 입문자분들이 보기 좀 편해요. 요거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쪽 영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책도 같이 보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보안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문자이시다 보면은 요 책을 조금 추천을 합니다. 물론 요 책도 입문자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번역본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서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보안적인 것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쉘스크립트의 그런 완성도들이 조금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일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책하고 좀 같이 보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쉘스크립트의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다루고요. 여기 보시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클라우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이게 책에서 문구들을 보면은 최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클라우드 운영에 조금 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영역도 조금 다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을 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면은 특정한 그런 로그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이제 보안 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관련된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런 어떤 이상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똑같이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들은 동일을 한데 거의 다 이제 보안적인 영역들을 조금 패턴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안에서는 이제 쉘 스크립트를 언제 좀 많이 활용을 하냐. 특히 이제 웹로그나 시스템 로그들, 원래 침해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로그에서 특정한 그러한 정보들이 특정한 IP나 그 다음에 아니면 특정한 페이지에 굉장히 이상 징후처럼 어떤 이상하게 어떤 요청들이 많이 온다, 단시간에 많이 온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로그 같은 경우는 누군가 뭐 SSH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텔넷 같은 경우나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침해를 시도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다 확인을 해야겠죠. 또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다, 임의를 좀 사용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로그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사람의 수동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다 로그들을 분석하려면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어거를 걸어다 가지고 특정 시간에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대량의 웹로그들을 분석할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요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이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배쉬 쉘이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제 파워쉘이나 배치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파워쉘을 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안 쪽에선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거,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우리가 시스템 보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방화벽들이 이제 열려 있는지, 불필요한 방화벽들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계정들이 생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들이 시스템 보안 설정인데요. 여러분들 보안 쪽을 좀 하셨다면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준의 그런 기술적 취약점 분석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 2021년도에 그 가이드들이 나왔는데, 그 가이드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쉘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수동으로 진단하는 일부 항목들도 있겠지만은 이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의 그런 시스템 보안 같은 경우는 어떤 쉘 스크립트로 다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 코드로 또 자동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정말로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은 그 많은 영역들 거의 한 70개에서 80개의 그런 보안 항목들을 한 번에 뽑아내요. 그래서 통합 로그 시키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그냥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만이 좀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꼭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자동화 분석의 공부들을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별 다섯 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죠. AWS이든 GCP든 Azure이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회사가 없을 정도로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 웹에서 이렇게 콘솔 방식, 웹 콘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하나하나 제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발자 API를 제공을 해주고 개발자들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들을 내가 생성을 하고 뭐 삭제를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배포를 할 때 이렇게 자동화를 한다, 스크립트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자동화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안에다 도커 환경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 도커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쿠버네티스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 그 쿠버네티스조차도 이제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또 자동화를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 쪽으로 하시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시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던 이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책을 보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